to Four Man. This is our new show that we do here at Spo TV. I'm, of course, Valdez, joined by Wolf, and this is Splice's Stats with Deer as well. So we're going to be asking you guys a couple of questions about the SSL specifically, so let's get started. The first question, Stats, we understand you asked Deer to join you for this episode.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How did you become close friends with Deer? 일단은 제가 동준이를 이렇게 초청하게 된 이유는 얘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경기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 경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청하게 됐고 그리고 친해진 계기는 아무래도 그 서로 이렇게 게임적으로 많이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게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해 보니까 잘 맞는 부분이 게임 외적으로도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So have you guys seen the last episode of Four Man? What did you think of Classic and Dark's interview? 일단은 그 클래식 선수의 이런 인터뷰는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다크 선수의 인터뷰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됐고요. 그 다크 선수가 얄미울 정도로 약간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되게 많이 얄미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도우 형이랑 령우가 둘 다 한국을 약간 대표하는 징징이들이어서 약간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도 프로토스기 때문에 도우 형의 말이 좀 공감 갔던 것 같아요. So we have some questions, of course, from some of our global fans. First one is going to be from Freddy YYSC2. He says, Stats, given your fantastic year, do you feel confident going to WCS BlizzCon finals? Who do you see as your biggest threat? 일단은 아무래도 이번 2017년도 굉장히 좀 화려한 성적을 내면서 화려하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블리즈컨에서도 정말 좀 재밌고 멋진 이런 경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위협적인 적은 요즘에 신영이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노베이션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this next question is going to be from one of our global fans. His name is GGEMini19 and he asks to Deer, how do you feel about your recent resurgence in skill again? What was happening between your peak in 2013 and now? 요즘 그래도 SSL 4강 가고 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저는 지금 팀이 해체된 게 가장 저한테 큰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커가지고 그런데 거의 다른 선수들도 거의 같은 처지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Draconin first, because all of the fans are really curious about what you guys think about the new balance patch. So his question i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Protoss redesign, and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new fungal? So this is for both of you guys. 진균이 어떻게 달라지죠? 모르겠어 나도. 진균이 사실 저는 그 블리즈컨까지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의 이런 그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저도 밸런스 패치 그 내용을 진짜 읽긴 읽었는데 진짜 대충 읽어가지고 사실 좀 생각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모선액이 사라진다는 거. 글쎄요. 좀 모선액 좀 사라진 건 좀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프로토스가 그 모선액의 그 오버차지를 믿고 이렇게 좀 그 수비를 바탕으로 약간 좀 배를 좀 불렸다면은 이제는 모선액이 없어져가지고 약간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유닛을 좀 많이 뽑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불리하게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될까봐 그런 게 좀 걱정되긴 해요. 저는 이번 패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모선액이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드 배터리? 약간 그런 스타1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능력이 추가됐다는 게 저는 가장 새롭고 가장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토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생겨서 이제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아요. The stalker is going to have its attack speed reduced, but it will do more damage.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change? I don't know if you heard it or not, but now that you know, what do you think about it? 사실 조금 징징을 대다면은 추격자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공격 속도가 낮아지고 공격력이 높아졌지만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막 1.4하고 이렇게 점 그 블링크 스킬로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런 컨트롤에 더 막 하나 하나씩 잘라먹는 이런 컨트롤이 유용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추적자가 일단 무조건 공 유닛을 세야 되기 때문에 네, 세지는 거는 당연히 동의하고 좋아하고 대신에 공속을 좀만 더 빠르게 해주시면 토스의 입장에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start talking a little bit about SSL here. Both of you guys have gone quite far in the SSL. So let's take a question from our global fan, Volts SC. He asks, what was your most memorable match from this season of SSL and what made it so special? 저는 박명우 선수와의, 다크 선수와의 그 첫 번째 게임, Ascension to Ire의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되게 장기전 끝에 되게 치열한 경기 끝에 제가 아깝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이겼을 텐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민수랑 했던 그 누커크 재개발지구에서 했던 제 빌드가 기억나요. 거기서 처음부터 프로브를 보내가지고 본진에 숨겨서 거기서 다크까지 뽑는 제 빌드에 제가 감탄했던 것 같아요. So why did you decide to proxy it in his main base? Was that because it was so unlikely that he would check there? 그러니까 누커크 맵이 딱 그러니까 7개 맵 중에서 SSL의 7개 맵 중에서 숨길 수 있는 맵이 누커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커크에서 썼고 그리고 다크 기지는 원래 본진에 지을 수 있었는데 그냥 뭔가 좀 더 약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숨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본진에 지었어요. So we're gonna go into another question. This one's for you, dear. So you're someone that has experienced both Challenge and Premier. So you've played in both the Challenge League and then you advanced into Premier. What was your favorite thing about getting promoted into Premier? 일단 챌린지는 굉장히 밤 늦게 경기를 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게임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승강전을 통해서 딱 올라간 순간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Were there any positives about playing an SSL challenge that you can think about? No one. but you won, you got there, so it was a stepping stone to getting to the fast lane, to getting to Premier. Isn't that a positive? I guess if you could put a really positive spin on it.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제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This one is from Al Gleez. It's really for both of you guys. Which one do you prefer on a personal level, the SSL League format, which is round robin, or the GSL tournament format? Which of those, for each of you, do you actually prefer to play it? Me, SSL Pl League. I love it. Okay. Why? Me too. I mean, I really like it too, but what's the reason? 왜냐면은 매주 그 처음에 경기를 지더라도 매주 동안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경기를 치러서 그 제가 졌었던 경기들을 다시 이렇게 뭐라 말해야 되지 그걸 그 제가 졌었던 것을 뭐라 말해야 되지 복귀 복귀 말고 그러면 제가 졌었던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잖아요. 만회할 수 있어가지고 네. 매주 이렇게 경기하는 것이 저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GSL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And why is that?
왜냐면 GSL 방식이 뭐 모든 거의 SSL 제외한 거의 모든 대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니까 토너먼트 방식이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스포티비에서 미쳤어. 미쳤어. 하지만 전 GSL 우승자. 형도 GSL 어? 우승자잖아. 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어? We are getting to the end of SSL Premier Season 2 and we wanted to ask you stats. How are your finals preparations going for your match against Stark? 어 사실 그 뭐냐 클래식 선수와 그리고 다크 선수와의 경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경기 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어 이제 오늘부터 그 경기 VOD들을 다시 챙겨보면서 준비를 할 거고 어 아직까지 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좀 많은 적은 선수들한테 연습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 이렇게 어떻게 다크 선수를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고 또 옆에 있는 디어 선수도 또 도와줄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the next question is for you, dear. It's another fan question from Beardy88. What is your prediction for Dark versus Stats in the SSL finals? 잘 말해라. 솔직히 말해주세요. I think now Jug very imba. Ah, okay. can't win Protoss. What about Swarm Host? Are Swarm Host a problem? Swarm Host 진짜 임바. 진짜. 리얼 임바. 리얼 임바. Okay, what about a score prediction though? If you had to choose a score. Maybe Dark 4, Stage 2. 와, 진짜 너무 많아. Well, I guess maybe you might have lost one of your PvP practice partners right now. Oh my god. What do you think? What is your prediction for the finals if you had to choose? I know it's still early, but. Me? Paul? Taku? Two. So we have another question for Deer, and it is Deer, do you have any words of advice for Stats after playing Dark in the round one of the SSL playoffs? Anything you have to say to Dark in preparation? I think. Versus Jug best of seven can win Protoss only Nip. teach Nip play. What about Oracle? Should you make a lot of Oracles? Is that a good plan? 뭐지 무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무조건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써야 돼요. 예언자 없이 못 이겨요. Finally.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your global fans and viewers? 뭐나먼 한국 리그의 이런 경기까지 다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드 트레이닝 해서 경기 때 그리고 블리즈컨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해외 팬들 보러 갈 테니까 많은 기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뭐 해외 대회를 한 번도 못 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음 내년이나 이제 대결 본 후에 꼭 해외를 많이 가서 해외 팬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그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뭐 방송도 자주 할 계획이니까 네,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말만 그런 거 아니야? Thank you. Bye bye. Bye.